글로벌 투자형 지주회사 SK가 에너지 절감 솔루션으로 각광받는 스마트 글라스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SK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스마트 글라스 생산업체 키네스트랄에 1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SK는 이번 투자를 통해 중국 지역에서 스마트 글라스를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사업권도 보유하게 됐습니다. 스마트 글라스는 전기적 작용을 통해 색과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유리입니다. 수동 및 자동 조절에 의해 유리색이 어두워지면서 빛과 열을 차단합니다. 냉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에서 일반 유리 대비 연간 30% 절감 효과가 있고 자외선 차단율도 99%에 달합니다. 탁월한 단열 효과를 통해 전력 사용을 줄이고 자외선 차단으로 생활 편의를 제고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가 커 공항, 병원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넷플릭스 본사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SK는 북미 유럽 지역 내 상업용 건물로만 한정해도 스마트 글라스 시장이 연 8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업 리서치 앤 마켓은 스마트 글라스 시장이 오는 2026년 약 1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 자동차 등에 본격 적용되면 성장세가 더욱 가파를 것이란 예상입니다. 키네스트랄은 올 초부터 미국과 유럽의 대형 병원과 전시장,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게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트렌드에 따른 수요 증가로 증설과 신공장 설립을 통해 생산 규모를 오는 2025년까지 업계 1위 수준인 500만 제곱미터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